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지난번 저희가 위험머신하고 CNC하고 좀 얘기를 하는 영상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거 참, 예, 많이 많았는데. 예, 혼났습니다. 예. 예, 자연스럽게 위험머신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 자체적으로 이 가능한 것들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예.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위험머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가는 아, 예, 좋습니다. 그런 예.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이 자리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예.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위험머신은 무엇에 특화되어 있는 기계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예. 아무래도 위험머신은 짜맞춤에 특화되어 있는 기계다. 짜맞춤이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모든 짜맞춤을 99.99%를 소화해낸다. 예. 거기에 아마 특화대가 있지 않나. 아, 예. 그렇군요. 물론 그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래도 짜맞춤을 하는 전용 기계다. 아, 그렇군요. 예, 예, 맞습니다. 아, 그렇다면 대표님 그 짜맞춤을 뭐 목공인 분들이 다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굳이 짜맞춤까지는 필요 없어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굳이 위험머신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지 않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왜 그런가요? 이제 예를 들면 네. 뭐 우리가 꼭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짜맞춤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뭐 평을 잡는다든지 네. 그 다음에 뭐 홀을 둘른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라운드를 딴다든지 네. 뭐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동그라미 맺는 게 아니죠. 네. 예, 다양한 어떤 복사를 해내는 기능들 뭐 실질적으로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짜맞춤이 네. 아닌 다른 기능에도 다 특화되어 있다. 아, 예, 예를 들어서 네. 뭐 나사를 쳐서 네. 가구를 만든다면 뭐 피스 자리에 네. 어떤 보링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짜맞춤뿐만 아니라 이제 짜맞춤에 가려져서 그렇지 다른 작업들도 충분히 또 쉽게 효율적으로 가능하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대표님.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작업들을 위험머신으로 함으로써 뭔가 불러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은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몇 가지가 있죠. 네. 예. 첫째는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안전이요? 예, 그렇죠. 목공을 우리가 1년을 하건 네. 뭐 평생을 하건 네. 조금 안전해야 된다. 목공이라는 것 자체가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아주 고속으로 회전하는 톱날이 있고 네. 그다음에 루터도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런 형상 날들이 항상 목공하는 사람, 특히 인문이나 뭐 이렇게 초보자들한테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본다면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들어가느냐 예, 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똑같이 하루에 5시간을 작업을 해도 그 내인데 오는 피로도가 얼마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공의 속도죠. 예, 속도가 있을 겁니다. 얼마큼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느냐라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는 공간 사용입니다. 공간 사용? 예, 예.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30평을 가지고 목공방을 하면서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와 네. 20평에서 작업을 하면서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는 아마 차이가 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군요. 예. 확실히 위험머신을 사용을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네. 예, 그 조금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네. 설명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해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하나씩 짚어서 네. 다시 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네네. 예,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네. 안전이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예, 과연 그 어떤 부분에서 이런 위험머신은 안전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기계는 축가공이라고 그러죠. 예, 기계가 CNC 네. 모듈처럼 생겨서 네. Z축만 제어가 되고 나머지 XY는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네. 내 손으로 잡고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축에 매달려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저희 기계에 달려있는 톱을 사용하는 것도 네. 톱 근처에는 손이 못 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물론 우리가 테이블쇼나 네. 이런 재단기들이 좋은 기계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기계가 아마 쇼스탑이 아닐까 네. 예, 또는 슬라이딩 재단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기계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네. 이연머신에 달려있는 테이블쇼 역시 슬라이드를 하는데 아예 손이 테이블쇼까지 톱날까지 못 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면은 네. 원리가 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움직이는 원리 그런 건가요? 그렇죠. 목재는 부재는 네. 바이스가 고정을 하고 네. 축이 와서 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탈을 해서 나무가 내인데 튀어온다든지 날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다. 예, 상당히 안전한 방법이다. 예. 예, 대표님 그럼 다음으로 노동력을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노동력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목공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지만 네. 노동력 역시 중요합니다. 내가 하루 똑같은 5시간을 작업을 할 때 네. 얼마만큼의 피로도가 쌓이느냐, 삶의 질하고 맞습니다.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침대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네. 그 무거운 나무를 수압대폐에 송재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하드우드는 꽤 무겁죠. 엄청 무지. 예, 그 나무를 평을 잡기 위해서 수압대폐로 끊임없이 송재를 해야 되는 그 부담감, 거기서 오는 피로도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 아마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저희 이연머신은 네. 목재를 고정시켜 놓고 축이 깎습니다. 축이 깎기 때문에 무거운 나무를 들고 송재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 곳에서 오는 피로도가 한 기존의 가공 방법의 10%밖에 안 된다.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이 나무를 물려놓고 축이 가공을 하기 때문에 네. 축만 움직여주는 힘만 있으면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렇죠. 여성분들도 예 아무런 부담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에서 어마어마한 피로도가 줄어든다라. 이 부분은 목공을 되게 관심 있게 좋아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 힘에 붙여서 그런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또 좋은 그런 소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피로도는 삶의 질이니까요. 맞습니다. 예,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노가다한다라는 거나 예,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제 목공도 네. 삶의 질을 위해서 노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이어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속도가 있는데. 네, 맞아요. 예, 대략 짐작은 되지만 예. 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있습니다. 속도라는 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목 이건 네. 또 뭐 뭔가 이렇게 공방을 하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빨리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 인건비가 작게 들어가면 네. 가성비가 좋아지고 그래 되면 아무래도 효율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이연머신은 뭐 이렇게 그래요. 유튜브에서 이연머신을 이야기할 때 저거는 뭔가 가공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데 시간 다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예, 많죠. 세팅하는 거는 미리 세팅만 되어 있는 프로파일 하나를 뺐다 꼽는 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세팅하는데 10초 안에 끝난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부건, 뭐 사계장, 주먹장, 지금 현존하는 모든 장부를 만들어낼 때 네.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사계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목공 장비로 하는 것보다 네. 저는 50배, 100배는 빠르다고 장담합니다. 만약에 사계자인 같은 경우에서 50배, 100배가 빠르지 않다면 네.
저 여기 와가지고 예 주먹을 한 대 때려도 됩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속도가 중요하죠. 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치그나 직관적인 방법의 솔루션만 그대로 이행을 하신다면 속도는 과히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러면 지그 세팅도 뭐 프로파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별도로 많이 구매해서 예. 하나씩 다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러면 그냥 그거는 뭐 그냥 뭐 검상첨화죠. 아 그럼 예예. 맛깔나 한들 그냥 골라 잡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갖고 와서 꼽으면 끝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언급하셨던 게 공간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공간 사용. 예, 그 공간 사용을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예. 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축가공이 아닌 기계들은 네. 재료 길이의 곱하기가 필요하죠. 내가 재단을 한다면 예. 2m40짜리를 재단을 하면 톱을 지나가서 끝이 나기 때문에 아, 맞네요. 5m라는 거리가 필요하겠죠. 예, 맞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축가공을 하게 되면 재료는 고정시켜 놓고 톱만 움직이기 때문에 재료 길이만 있으면 딱 그 크기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수압 대패도 재료 곱하기 2의 길이가 필요하고 같은 방식이니까 그렇죠. 재단기도 재료 곱하기 2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축이 움직이게 되면 재료 길이만 가지고 됩니다. 그렇죠. 재료는 안 움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송재를 해야 되는 기계를 3개만 놔버리면 그만큼 곱하기 2의 면적이 필요한 것이죠. 와, 엄청 예. 큰 공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송재형 목공 기계들을 놓으면 네. 최소한 목공을 제대로 하려면 평수가 3, 40평이 있어야 기본적인 공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연 머신은 이연 머신이라는 그 3100이라는 길이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간 사용을 하는 면적이 최소화된다라는 겁니다. 공간을 작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내가 점포세를 낼 때 작은 점포를 빌려도 그 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돈하고 직결되는 그럼요. 그렇게 되면 매달 나가는 집세, 고정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는 이제 송재형이 아닌 축가공으로 가야 면적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대표님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네. 이연 머신이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서투르실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대표님이 영상마다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교육 부분입니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처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분들이 예. 이렇게 준비한 교육 같은 게 또 있으시다고요? 예, 맞아요. 저희 회사가 이연 머신을 개발할 때 네. 그냥 기계만 개발한 게 아니고요. 이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네. 얼마나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제자들하고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목공도 뭔가 컨텐츠화 시켜보자. 예. 누구나 좀 쉽게 가구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그거를 한번 제공을 해보자. 예, 이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기계에 태블릿 PC를 달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저희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는 저희 본 채널, 예. 우드리언. 하나는 교육 방송이죠? 예. 예 우드리언 교육 TV. 요렇게 두 개가 있죠? 그거를 처음에는 그 기계에 달려있는 자그마한 태블릿 PC로 하다 보니까 너무 깝깝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꿨죠. 요새는 뭐 디스플레이가 뭐 55인치 정도 돼도 가격이 50만원대 미만이니까요. 저렴하게 잘 나오죠. 예, 저렴하게 너무 잘 나와요. 유튜브로 갈 수 있는 또 전용 네. 리모컨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저희 이어 머신을 구매하신 분들은 기계 바로 반대쪽에 예, 디스플레이를 답니다. 예, 달아서 그쪽에서 네. 저희 교육 TV로 들어와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는 방식이죠. 예, 따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네. 내가 나만의 가구를 만들기 이전의 숙련 기간,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숙련이 다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나만의 가구를 만들면 되겠죠. 네. 그 전과정에는 저희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 교육을 직접적으로 모니터로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계다. 예 어느 목공 기계도 그런 기계는 없습니다. 보통은 뭐 본인이 다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계를 사는 순간부터 네. 내가 알아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기계가 유일하게 우드리 이현의 이현 머신이다. 교육 컨텐츠를 제공한다. 지금 예.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 예, 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올 연말 안에는 네. 멤버십에 가입되신 분들 전용 채널도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그 멤버십이 되면 네. 제가 뭔가 가구를 만들 때 다 네. 접속을 해서 네.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를 하면서 예 같이 가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서비스까지 예 멤버십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유료죠 아. 예 비싸지는 않죠 아. 예 아마 만 원 미만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그렇군요 예 진행을 하고 있죠. 예, 대표님, 오늘도 네. 참 이렇게 이연 머신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영상 마치기 전에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영상 예.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하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희가 이 업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항상 정보를 전달할 때 뭔가 애매모호하게 전달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요 앞에 앉아 계시는 항상 질문 주시는 저희 회사 황 PD님 촬영하시는 우리 실장님들이 항상 제인데 많이 나무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뭔가 영상도 여러분들이 정말 쏙쏙히 들어오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어서 디테일하게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궁금하신 점, 아 나는 이렇게 궁금하다 라고 그런 게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 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꼭 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요 앞에 항상 질문을 주시는 저희 황 PD님 또는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저희 실장님 죄송합니다. 예, 여보.